리허설 아니야? 리허설이 아니야? 뺄까? 이런 거? 네, 이미 시작했어요. 어? 아니, 너 제목도 설정했어? Yes. 다 해놓은 거야? 제목? Yes. 이게 어떻게 돌렸더라? 어, 네. 자, 형 잠깐 들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지? 어? 아, 내가 그럼 이쪽으로 가야겠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출발. 아, 뭐, 여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지금 일을 마치고 예. 퇴근하고 퇴근을 하는 중인 3인방입니다. 근데 진짜로 이거 돌리는 거 아는 형 있어요? 이렇게 돌리는 거? 그거 처음부터 껐다가 시켜요. 껐다가 시켜요. 처음부터 대학가? 이렇게 좀 모이면 되지.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촬영이 끝이 나고 이제 퇴근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1조입니다. 네, 가위바위보에 져서 가위바위보에서 네. 져서 1번을 택한 아침조. 네. 아, 저희가 두 번째로 이겼죠. 맞아요. 네. 첫 번째로 이긴 조가 이제 두 번째 좋을 거예요. 네. 와, 오늘 정말 아 더웠어요. 오늘 정말 그쵸. 역시 네. 오늘 느낀 점 패션은? 패션은 겨울엔 겨울엔 춥게 여름엔 덥게. 이것이 패션이다. 이열치열이 패션이다. 아, 나 이 말을 솔직히 진짜 오늘 이해했어요. 이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구나. 네. 저희가 뭐 어떠한 촬영을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또 공개되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네 언제 될진 저도 모르고요. 네. 저희 네 저희 컴백하기 전 맞습니다. 컴백하기 전에 오늘 찍은 것들이 나갈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퇴근 브이앱 1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 퇴근 네. 하시는 퇴근 브이앱이 또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 그것도 많이 기다려주세요. 좋아요. 어떻게 그럼 만약에 2, 3이 없으면 도영이가 해결할 거야? 그럼 미리 연락 주세요. 네, 저희 지금 시간이 약 6시 31분에서 32분으로 넘어가는 중인데 여러분 밥 먹었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저도 아직. 너무 배고파요. 저 매추. 나 오늘 저 뻥튀기랑 바나나밖에 안 먹었어. 뻥튀기 있어 지금도? 어, 있어. 저 매추. 저 하나 먹어볼까? 어, 죄송합니다. 저 매추 주세요, 저 매추. 저 매추가 뭐야? 저녁 메뉴 추천. 아, 근데 솔직히 그 진짜 어떤 메뉴를 시켜서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배달 마스터로서 아. 약간 딜레마야? 딜레마라기보다는 그 원래 내가 좋아하는 그런 가게들을 선정해놨는데 약간 다 못 시키니까. 다 못 시키니까. 그... 좀 다시 찾아야 돼. 어. 약간 그런 거 있어. 나도 하트 눌러놓은 데 있단 말이야. 어. 하트 눌러놓은 데 있는데 어. 이제 또 하트를 새로 눌러야 돼. 그럼 응. 그럼 최근에 먹었던 제일 맛있는 배달 음식 하나씩 얘기하기. 홀. 그래. 나는 개인적으로 순살 아구찜에 충격을 어? 받았어. 순살 아구찜? 일단 가시를 바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1번 충격. 비싼 거 먹었네. 시켰던 곳이 진짜 맛있었어. 도영이 형. 나는 소바. 소바. 소바 시켜 먹었는데 나 사실 소바를 시켜 먹어서 성공한 적이 별로 없는데 잔이 형이 소바 그 식당 하나를 추천해 줬어요. 여기서 시켜 먹어봐라. 근데 진짜 맛있는 거야. 어떤 소바? 냉소바. 냉소바인데 전복이랑 새우 들어간 냉소바였는데 와 진짜 제대로네. 진짜 맛있어. 와 도영이 스타일이긴 하다. 응. 태영이 형은요? 나는 아예 가게 이름까지 말할 수 있어. 오케이. 난 덕후 선생이라고. 내가 거기 난 거기가 너무 맛있어서
리뷰까지 달았어. 나도 그런 데 있어. 거기가 짜장면을 파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중국집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도영이도 사줬거든. 맞아 맞아 맛있어. 도영이도 한 두 번 사줬어. 면이 아야. 약간 수타면이야. 어 면이 그냥 뽑은 면이 아니라 약간 진짜 다 손으로 만든 그런 면이야. 수타면. 어. 되게 맛있어요 거기. 거기서 짜장면을 기본으로 시키고 맨날 그다음에 사이드로 하나씩 돌아가면서 뭐 보고 있어. 아 나도 하나 더 얘기해도 돼? 네네네 감사합니다. 김종우랑 닭볶음탕을 시켜먹었는데 시켜먹고 거기 그 사이드 메뉴 중에 뭔가 되게 낯선 메뉴가 있었어. 어떤 건데? 닭 무슨 볶음이었어. 근데 닭똥집? 약간 그런 거였어. 닭똥집 볶음 이런 거였어. 근데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김종우랑 둘 다 충격 먹어가지고 와 대박이다 그래서 바로 사진 찍어가지고 리뷰 올렸어? 리뷰를 올렸다? 어. 근데 한 30분 만에 두 명한테 도움이 됐다고 좋아요를 눌러줬대 그 댓글에. 그래가지고 엄청 뿌듯한 거야 그거가. 그래서 약간 이런 뿌듯함이 있네 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TMI였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아무튼간에 요즘 저는 이 뻥튀기를 진짜 많이 시켜 먹어요. 아 맞아요. 어제도 새벽 3시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진짜 고구마 말랭이에서 넘어갔어. 태용이 형으로 인해 진짜 거의 멤버의 반이 지금 뻥튀기를 굉장히 오랜만에 먹고 있어요. 근데 맛있지 않아? 연습할 때마다 한 4-5 봉지를 시켜가지고 약간 나눠주고 있어요. 먹어 먹어. 은근히 근데 이걸 먹으면은 개는 안 차는데 뭔가 계속 씹으니까 심심하지 않아. 나쁜 애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배는 차지 않고 그냥 심심해서 계속 넘어가는데 칼로리는 또 있거든. 이거 좀 맞아, 칼로리가 낮지 않거든 얘가. 아니 나 이거 저번에 여기 보는데 잘못 봐가지고 난 이게 괜찮을 줄 알았거든. 총 내용량이 140g인데 나는 140칼로리인 줄 알고 막 먹었었어. 뻥튀기가 은근 칼로리가 높아. 근데 괜찮던데? 요즘 이거랑 진짜 갈배. 갈배. 내가 갈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모님이 갈배 많이 사다 주시거든. 갈배도 형이 유행시켰어요. 그럼 갈배 사이다 특히 LDH. 갈배 사이다는 근데 와 진짜 이건 너무 많이 마시면은 살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진짜 달잖아. 그냥 갈배를 먹고 있어 그냥. 형이 갈배랑 제로콜라 유행시켰어. 맞아 제로콜라도. 아 나는 제로콜라 태용 형이랑 같이 사니까 이모가 그러니까 태용 형이 제로콜라를 좋아하는 걸 알고 이모님이 제로콜라를 한 박스 넘게 사다 놓은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그냥 콜라는 없고 제로콜라만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자연스럽게 제로콜라만 마시게 됐어. 맞아. 그래서 이제 제로콜라만 먹게 돼. 이게 그냥 콜라를 먹으면 약간 낯설어. 아니 약간 그런 게 단점이 있다? 물을 안 마시게 돼. 그러면은 진짜 탈수 와. 그래서 안 돼. 아니 근데 생각보다 갈배 사이다를 많이 안 팔아. 맞아. 저, 우리는 이제 편의점을 이제 번갈아서 돌아가면 이제 한 명이 누가 가면은 뭐 먹을래? 하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다른 멤버한테. 그러면은 이제 저번에 내가 갈 차례여가지고 이제 태용이 형이 그거 부탁해서 딱 갔는데 없었어. 그래서 나도 마시고 싶었는데 너무 맛있어. 이것도 TMI인데 요즘 옥수수 시리즈가 되게 유행이잖아. 사실 처음 알았어. 초당 옥수수?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도 편의점이랑 그 시킬 때 막 계속 찾아보는 게 그 옥수수 젤리가 있어. 아니 그거 진짜 먹여주고 싶어. 나도 그게 옥수수 진짜 좋아해. 나도. 아니 그게 진짜 맛있어. 진짜 젤리인데 단짠의 끝이야. 난 옥수수 진짜 좋아해. 나는 약간 구황 작물들을 좋아해. 어? 구황작물? 구황작물들. 정확히 뭐뭐 있어요? 고구마, 감자, 옥수수 그런 것들 있잖아. 난 감자 먹고 싶어. 감자? 감자. 찐감자. 어? 찐감자 소금이에요 설탕이에요? 난 진짜 근데 그 별로 안 좋아해. 아 찐감자를? 만약에 꼭 먹어야 된다면은 설탕. 나도 설탕. 와. 나도 설탕인데 뭐 만약에 김치랑 먹으면 김치랑 먹어. 아 맞아 나도. 고구마. 고구마하고 김치랑 먹으면 김치랑 먹는데. 파김치. 그냥 먹어 차라리. 아 나는 완전 소금파인데. 아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어야겠다. 어? 옥수수 써. 어디? 여기 옆에. 찰토마토 찰옥수수. 대박이다. 가서 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오늘 땡기는 게 진짜 약간 좀 자극적인 거 땡기긴 하다. 진짜 이게 뻥튀기랑 바나나만 먹어서 그런 거 같아. 자극적인 게 먹고 싶습니다. 진짜 시원한 거 먹고 싶어. 오늘 너무 더웠어. 나도 오랜만에 훠궈 이런 거 먹고 싶어. 훠궈? 우리 어제 먹었잖아. 훠궈? 아 먹었는데 아, 약간 진짜 훠궈스러운 생선찜. 그러니까 마라 그런 거 말고 나는 그 백탕. 아. 예, 그리고 토마토탕. 요즘 뭐 티저 많이 뜨던데. NCT 라이프랑. 맞아. NCT 라이프 또 뭐 티졌었죠? 드림 애들 그거 뜨던데. 팬미팅? 어. 그것도. 이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맞아, 이제 진짜 이제 시작. 진짜 엄청 바빠질 것 같은데 우리 CJ들 뭐 시간 있나? 괜찮나? 멘붕의 연속. 진짜 바빠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 우리가 너무 해놓은 것들이 꽤 있어서 할 것도 많지만. 아, 이거를 밥처럼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찬 올려서? 외국 음식들에 그런 거 많잖아. 뭐 난 같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계속 생각나. 이거 여기다가 카레 얹어 먹어도 돼? 밥처럼 먹어도 맛있겠는데. 카레 올리면 맛있겠다. 카레 올리면 맛있을 것 같아.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내가 진짜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먹는 것 같아. 뻥튀기 할 때 갑자기 그런 생각 들었어. 이거 뻥 하면서 하잖아. 뻥이요. 그게 무슨 원리일까? 그러니까 뻥이요 말하는 거랑 무슨 원리가 있는 거야? 아니 그 기계가 뻥 하잖아. 그거지. 팝콘 옥수수 터트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나는 이게 그 쌀을 그 높은 그 압력과 열로 한 번에 쌀을 터트리는 거지. 그래서 원래 그러네요. 만들기 전에 그 쌀 티밥이라고 하나? 그거 티밥 돼 있는 걸 그걸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뻥튀기랑 그런 걸로. 아 그러면 이거를 그걸로 만드는 건 아니지? 아니 그거를 이렇게 만든 거지. 뻥 한번 튀기고 나서 이걸 한 거 아닐까?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팝콘은 전문가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팝콘은 열을 계속 가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팝콘이 되는데 이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기계를 만져서 뻥이요 외친 다음 만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누르는 거죠. 그 기계를. 그거 너무 신기해. 되게 옛날 건데도 원리를 모르겠어. 이번에 우리 그거 찍으면서 뭐 엄청 큰 소리 났을 때. 뻥튀기 하는 소리만큼 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뭔 소리야? 그때 우리 촬영했을 때 마지막에 막 터트린 거 있었잖아. 스포 느낌으로 한번 해봤어. 아 뮤비? 엄청난 게 터졌었지. 뻥튀기에 넣은 쌀이나 옥수수는 왜 부풀어 오르는 걸까요? 그 원리는 압력의 변화에 있습니다. 아, 팝콘은 수분을 수증기로 만들어 폭발시키는 거고 뻥튀기는 압력의 차이로 인해 폭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맛있게 먹으래요.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이게 뻥튀기인가? Yes. 나 솔직히 퇴근 부위 앱 처음 해봐.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지금 잘하고 있어?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러고 이제 살짝 졸릴 때 가면서 자고 싶을 때 안녕하면 돼요. 아니 지금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 지금 노을 지고 있는데 아 진짜 놀러 가고 싶어. 우와 저 외가리? 그런 거 있어. 외가리? 외가리. 아, 새? 새. 그 하천에 사는 새. 영화 보면 그런 거 따라해 보게 된다고. 톰 하디 이런 거.
나 이번에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진짜 이런 거 너무 많이 했는데 머리가 짧으니까 뭔가 이런 걸 해보고 싶어지더라고.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몇 번 나오나? 어, 오늘도 했어, 오늘도. 아, 진짜? 어. 내일도 할 거야. 아, 지인분들은 빨리 수록곡이나 이런 거 다 들어보고 싶으시겠다. 진짜? 우린 진짜? 다 들어봤는데. 그럼 우리 재밌게 가장 좋아하는 수록곡 1번, 2번 이렇게 말해. 진짜로? 어? 벌써 그 토크 하나 해볼까? 그 VF 토크 아니야? 아 그래 그래 미안합니다. 그 컴백 VF 때 해야 돼. 미안합니다. 아껴놔야 돼. 네 미안합니다. 지금 할 거는 하긴 제목도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는 그거 좋아해. 알라딘. 알라딘 좋아해. 굉장히 알라딘틱한 노래지. 시작이 어떻게 됐어? 아, 온 세상으로 시작. 양탄자로 시작해. 양탄자. 이렇게 멋진 양탄자. 파란 하늘 위로 나르는 마법 융단을 타고. 오 마이 갓.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로 융단을 타고. 융단이 뭐야? 그 있잖아, 약간 카펫 같은 거. 벨벳 느낌. 그 나는 그 여행 떠나는 노래도 좋아. 아, 그 노래도 좋고. 그 노래 좋지. 그 노래 약간 살랑살랑. 나는 그런 노래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어. 그런 거 같아. 그런 되게 어쿠스틱한 느낌의 노래를 안 해본 것 같아 우리가. 또 왜 엔젤 있잖아. 아 맞네. 근데 엔젤이랑은 또 약간 좀 다른 바이브라. 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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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저기. 천국 같아. Like heaven. 천국이 있다면 저런 느낌이겠다. 너무 더울 것 같아. 어, 나 뜨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말을 했어. 아, 천국은 뜨거울까? 아니야. 천국은 뜨겁지도 춥지도 그냥 본인의 가장 생각한 이상적인 곳이라고 했어. 천국? 어. 천국은 완벽한 곳이지. 도영이 이상적인 곳이면은 에어컨 시계 틀어놓고 침대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아, 나 근데 이불 꽁꽁 싸면 맥도날드 먹고. 아, 나 근데 에어컨 틀고 못 자. 나 추위 많이 타가지고. 아 진짜 근데 진짜 추위 많이 타네. 진짜 나랑 극과 극. 어, 나 추위 진짜 많이 탔어. 난 에어컨 안 틀면 못 자고 형은 에어컨 틀면 못 자고. 태용이 형이랑 내가 추위를 많이 타잖아. 형 추위 많이 타. 태용이 추위 많이 타. 나 겨울에 춤 못 추겠어. 와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럼 더위 많이 그래. 아 재현이 형이랑 잔이 형이랑 그래서 잘 맞았구나 내가. 나도 에어컨 틀고 못 자. 에어컨 틀고 자면 그 아침에 일어날 무조건.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 아파. 난 겨울에 문 열어놓고 자는 거 좋아하는데. 난 저번에 에어컨 틀고 하루 잤는데 아침에라도 감기 기운 바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홍삼 먹었잖아. 와. This back. 아 맞다. 그리고 형이랑 나랑 매니아 나오고 첫으로 아, 같이 부인. 아 맞네 맞네. 그러네. 언니.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뭐였더라? 뭐였지? She's a maniac and I love her just like that. 난 빠져들겠지 좀 더 깊이. She's a maniac and I love her just like that. Yeah, I love her just like that. Oh, 아찔한 눈빛 거친 분위기 왠지 달란 넌. She's a maniac. She's a maniac. She's a maniac. Yeah, yeah, yeah. 아니 나 뮤비 봤는데 되게 멋있더라. 네. 봤어? 그 리아킴, 어, 리아킴 댄서분이 댄서... 진짜 춤 잘 추. 어 진짜. 여기가 왜 막히지? 신호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막히나? 어 막히네.
나 가서 수제비 있으면 수제비 먹을까? 수제비가 있어? 가서 수제비 하는 데 있으면 수제비 먹을까? 너 왜 계속 이거 발성이 좋아? 이거? 발성이 좋은 게 아니라 자꾸 소리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하는 거야. 아 로우로 들어올까 봐? 아, 너무 이게 소리가 막 가슴 쪽으로 가면은 고음 내기가 힘들어. 맞아, 뭐 확실히 있어. 그래가지고 소리를 계속 올려놔야 돼 평소에도. 아 진짜? 근데 말하면은 내 목소리, 사람들 목소리가 다 로우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가라앉잖아. 근데 노래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럼 하이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그래? 근데 나는 아 혜찬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가진 톤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괜찮은데, 나는 말하면은 말하고 자고 일어나면 낮아져 있어. 그래가지고 올려놔요. 근데 옛날에 이제 회사에서 하도 내가 말을 위에서 쨍하게 하니까 좀 그 연기 수업 그 쌤한테 이제 목소리 좀 톤을 내려달라 해서 교정했는데 보컬 쌤이 바로 맞아, 맞아. 절대 안 된다고. 아 진짜? 그래서 나도 그랬는데. 아, 그런 거 있어. 맞아. 그래서 그때 막 안녕하세요 해찬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라고 바로. 네 안녕하세요 해찬입니다. 바로 바꿔. 너가 그래서 인터뷰할 때 그 톤으로 하잖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찬씨 마이크 테스트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찬이에요. 이렇게 바로 차차차차 복숭아를 팔아. 복숭아 먹고 싶다. 맛있겠다. 20개 만원이야. 오렌지 망고 사과 참외. 20개 만원? 그럼 하나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하나에 500원이 돌려. 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음향이 두근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자리에 빛이 내리면 근데 나 진짜 형 뮤지컬 가고 싶어. 와, 아 근데 진짜 나도 초대하고 싶은데 지금 진짜 웃긴 얘기지만 진짜 티켓이 다행이지 형 진짜. 감사한 일이지. 진짜 티켓이 너무 그래서 나중에 진짜 와. 그럼 나 어려운 질문 하나만 할게. 그럼 형 뮤지컬에 멤버가 왔으면 좋겠어? 시즈니가 왔으면 좋겠어? 일단 일단 그러니까 한 번씩은 다 왔으면 좋겠어. 모든 분들이. 그럼 딱 하루만 공연한대. 어? 딱 하루만 공연한대. 시즈니 우리 멤버가 가면 시즈니가 갈 자리가 없어지고 시즈니가 가면 멤버가 갈 자리가 없어지고 딱 22자리야. 딱 22자리. 형 빼고 딱 22자리. 그럼 NCT 멤버가 다 왔으면 좋겠어. 시즈니가 왔으면 좋겠어. 나는 그럼 시즈니를 초대하고 따로 불러줄게. 괜찮다. 따로 해줄게.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면. 아직 음이탈이나 실수한 적 있어? 나 한번 미끄러졌어. 어땠어? 근데 살짝 당황하긴 했는데 약간 딱 당황하자마자 든 생각이 있어. 어떤 거? 뒤에 걸 잘 해내야 이거를 무마시킨다라는 생각을 딱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사실 그런 게 있잖아. 뭔가 너무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생기면은 이게 그것만 얘기하게 되잖아. 뭐 예를 들면 내가 실수했다거나 아니면 뭐 음이탈이 났다거나 그러면은 공연장을 나와서 그것만 얘기하게 되잖아. 그치, 그치, 사람들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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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뒤에도 다 약간 아까 그거가 기억 안 나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다고 약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지. 재밌어 뮤지컬? 진짜 재밌어. 진짜. 그럼 뮤지컬을 하면서 참은 것 중에 이게 제일 하고 싶다. 참은 것? 참은 거? 음주? 그게 맞지. 왜냐면 지금 약간 노래를 해야 돼서 많이 술을
술을 안 마신 지 아주 오래됐어. 뭐 음주가 뭐 좋은 게 아니니까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 음주는 좋아. 정신 건강에 좋잖아. 음주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노래를 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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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여러분, 지금까지 해찬이의 토크쇼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도영 씨와 태웅 씨 모셔보고 말씀 나눴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하루?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뻥튀기 ASMR. 뻥튀기가 딱 입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소리가 없어지네. 침에 녹잖아요. 오늘 하루 뜻깊었다. 도영씨 오늘 하루 좋았다. 네, 시진이도 오늘 하루 뜻깊고 좋은 하루 보내길 바라고요. 이만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